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너비 보라입니다. 벌써 9월인데요, 여러분. 9월 하면 가을이잖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작년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었는데 가을 웜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무척이나 좋아하긴 하지만 또 가을을 굉장히 기다렸던 저이기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가을 메이크업과 찰떡으로 어울리는 맑은 광채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끝부분에 미니 룩북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간단하게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가을이 되면서 광채감 있는 메이크업을 정말 자주 하게 되는데요.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맞는 은은한 광채라서 오늘은 광채 나는 베이스 표현에 신경 써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부 표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한 느낌보다는 윤광이 흐르는 피부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가을에 광채 피부가 진짜 고급스럽게 예쁜 거 아시죠? 근데 광채 피부 표현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잘못하면 얼굴에 유분기만 흐르는 그런 기분이라서 정말 조절을 잘해서 피부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주근깨와 기미가 있고 또 며칠 전에 생긴 여드름 흉터도 있어서 베이스 전에 컨실러를 아주 얇게 바르고 시작했어요. 투명하고 잡티 없는 피부 연출을 하시고 싶으면 컨실러를 베이스 직전에 얇게 도포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 없이 베이스 쿠션으로만 피부 표현을 해볼게요. 새로 리뉴얼된 클리오의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으로 해볼 거예요. 이번에 광채 쿠션이 새롭게 리뉴얼되면서 4가지 컬러에서 6가지 컬러로 다양해졌는데요. 저는 새로 나온 2.5번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봤습니다. 왜 과한 광채감과 두께감으로 손이 가지 않는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좀 얇고 밀착력이 높은 제형이라서 피부가 정말 맑게 표현돼서 지금 쓰기 딱 좋은 쿠션이에요. 또 광채감만 심한 쿠션은 잘 묻어나서 오히려 매트 쿠션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은 얇고 밀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광채 쿠션하고 다르게 표현이 정말 예쁘게 돼서 요즘 정말 자주 쓰고 있어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유분감은 낮추고 수분감을 더했어요. 그래서 덧바를수록 광감이 더해지고 얇게 표현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무너지고 이렇게 덧바르고 덧발라도 두께감이 쌓이는 게 아니라 문지르면 광이 나는 것처럼 광감이 더해져요. 그래서 제 피부가 원래 윤기가 흐르듯이 딱 맞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착 광채 쿠션이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나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묻어남이 덜한 편이었어요. 다음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을 이용했어요. 요즘 저의 헤어톤이 밝아서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이용했는데요. 일단 납작한 부분으로 눈썹 중안부 아래 부분부터 꼬리를 그려줬어요. 손에 힘을 빼고 그려도 발색이 좋아서 쉽게 그려지니까 초보자분들에게도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눈썹산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세요. 한올한올 씹는 것처럼 브러쉬를 이용해서 빗으면서 그려주세요. 가장 뾰족한 부분으로 눈썹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텍스처가 뭉침이 없어서 브러쉬로 빗어줄 때 스머징 효과도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요. 반대편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킬커버 쿠션을 이용해서 눈썹 라인 오버된 곳을 면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피부톤이랑 잘 맞아서 컨실러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다음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2번 서울숲 가을바람. 와, 이거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 프로 아이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굵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장 밝은 토스티 데이라는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두덩이와 눈 언더까지 고르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은 같은 브러쉬로 위드 디어라는 한 톤 더 무드 있는 컬러로 살짝 음영을 깔아볼게요.
이것만 이렇게 해도 정말 부담 없고 청순한 느낌이에요. 언더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그 다음은 총알 브러쉬로 텐더 브리즈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줄게요. 쌍꺼풀 라인으로 너무 진하지 않게 수채화 물들이듯이 얇게 여러 번 발라줬어요. 그리고 다시 가장 밝은 컬러의 토스트데이로 눈 애교살을 깔끔하게 밝혀줄게요. 이 정도만 해줘도 정말 무드있는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다음은 클리오 샤프 소심플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저는 점막 아이라인이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눈꼬리만 얇게 빼서 내려서 그리고 있어요. 제가 좀 차가운 이미지라서 눈꼬리를 올려 그리는 것보다 내려 그리는 걸 선호하거든요. 다시 섀도우로 돌아가서 텐더 브리즈 컬러로 눈꼬리 언더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얇은 브러쉬로 두 번째로 밝은 위드 디어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눈 밑 애교살 음영을 그린 후 쉬머한 컬러 코지 선샤인을 이용해서 눈 앞머리와 앞쪽 애교살에 발라 더 시원하게 연출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 서울숲이라는 글리터인데요. 다각도에 따라서 핑크 그린빛으로 빛나는 이 펄들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붓보다는 면봉을 이용해서 발라줬는데요. 중간중간에 큰 글리터가 반짝반짝 빛날 때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이브로우 펜슬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눈 뒤트임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토스티데이 원필링을 섞어서 가볍게 코끝에 쉐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때 쿠션으로 눌러주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진짜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로 정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다음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3번 헤이즐 그레이를 사용해서 얼굴을 감싸듯 마구마구 쉐딩을 넣어줬어요. 잉크 브이 쉐딩은 투명하게 표현돼서 발색을 아무리 세게 해도 뭔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쉐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다음은 치크인데요. 살짝 붉은기 있는 오렌지 톤으로 앞광대에 치크를 올려줬어요. 다음은 클리오 매드 매트 스테인 틴트 도넛 피치라는 컬러로 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베이스처럼 전체적으로 발라줬어요. 그리고 클리오 매드 매트 립 퍼키 로즈 컬러로 안쪽에 발라줬어요. 오렌지 톤 위로 핑크빛이 올라오면서 오묘한 컬러가 참 예뻐서 요즘 이렇게 자주 바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코지 선샤인 컬러로 입술 산에 하이라이터 효과를 주면서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가을 무드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광채 피부 표현에 힘을 좀 써보려고 일부러 파운데이션과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쿠션 하나로만으로도 용광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새롭게 리뉴얼된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으로 이번 가을 예쁜 메이크업 준비해보세요. 마지막에 가을 메이크업과 어울리는 미니 룩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